타이타닉? 응. 아까 타이타닉 그 노래 연주를 기가 막히게 했다니까. 어? 잠깐만. 나 지금 뭐 생각났어. 맞아. 너 우리 고딩 때 너 그 독서 교실 환영회 그때 타이타닉 노래 치고 예고에서 뭐 따는 그 머리 길고 그 공주님 같은 걔가 뭐 걔야? 아니 걔가 걔라고? 야 참 말도 안 돼. 야 네가 좋아 갖고 막 생쇼 하던 걔가 걔. 야 아무래도 헛소리 하는 거 보니까 취한 거 같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. 그죠? 예. 자, 박 판사님이 임 판사님 첫사랑이라도 되는 거예요? 고딩 때?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거예요. 그때 피아노 치는 애가 박차오름. 아 미안해. 박 판사였던 거야. 생전 안 그러던 인간이 아니 갑자기 그러니까 나는 얘가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다니까 진짜로. 그 독서 교실이 조금 짧았으니까 망정이지. 난 얘 진짜 상사병 날라. 오버하지 마라. 아 그때가 사춘기니까 잠깐 그런 거지 뭘 그렇게. 뭐가 좋았어요? 예? 그때 뭐가 좋았었냐고요? 아 뭐 글쎄요. 다짜고짜 그렇게 물으면. 머리 길고 말 없고 공주님 같았다면서요? 정판사님 말로는. 그냥 보기에는 그랬죠. 그럼 지금 박 판사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. 얘기는 많이 해봤어요? 그때의 박 판사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? 글쎄요. 뭘 좋아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. 머리 길고 말 없는 공주. 임 판사님 그런 취향이셨어요? 아,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. 얘 나름 심각했어요. 죄송해요. 그냥 이해가 좀 안 가서. 누군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좋아한다는 게. 그럼 저도 먼저 일어나 볼게요. 취미생활 하러 갈 시간이라서. 밤에 안 해. 잘 가요.